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있는 말씀은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네. 32절까지 네,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안식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둘씩 둘씩 어떻게 했습니까? 네, 전도하러 내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죠. 이제 이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네, 그렇게 휴식의 필요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충분한 휴식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충분한 휴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첫째, 뭐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까? 예. 좀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육체적? 육체적으로 휴식이 필요하지요. 예, 또 정신적으로.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방금 우리 이전에 이야기하신 영적으로. 이 세 분야에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휴식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까? 예. 이 제자들처럼 뭔가 일을 한 사람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에게 뭐가 많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뭐를 얻겠다고 그랬어요? 쉼을 얻으리니 휴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뭐 한 사람에게? 멍에를 메고 소가 멍에를 메고 일을 한 사람에게 휴식이 필요하다. 일을 안 하는 게으름뱅이들에게 휴식이란 말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한동안 예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둘씩 둘씩 나가서 며칠 동안 했는데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살펴보겠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얼핏 생각할 때 아마 한 일주일 동안 하고 안식일이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일주일 동안 막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주일 정도 예수님 떠나서 전도하러 나가서 경험을 할 때 그들이 피곤하겠습니까? 아마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아마 피곤했을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피곤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면은
다 설교 잘 반겨줍니까? 아니죠. 어떨 때는 문전박대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들어가서 고수들을 만나가지고 토론을 해보니까 속은 알겠는데 설명이 잘 안 돼서, 어떨 때는 당황할 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상당한 피곤을 아마 이 제자들은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한 가지 나갈 때 어떤 권세를 가지고 나갔습니까? 뭐 귀신 죽은 자 살리고, 큰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아마 이적 기사를 행했을 때 아마 그들은 좀 흥분했을 것 같아요. 흥분하면 피곤을 잘 못 느끼죠. 아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는 실패한 경험을 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제자들은요 또 성공적으로 일을 잘하고 돌아와서 아주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흥분에 쌓여 있는 이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어쨌든 그들 모두에게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쉼이 필요, 휴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와서 잠깐 쉬어라. 참 예수님 자상하신 분이고, 참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했어요. 성공한 제자들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뭐가 필요 없을까요? 정말 그들은 아주 뭐 의기양양해서 별 피곤을 거의 느끼지 못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휴식에 필요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연예신을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더 어떤 면에는 위험성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시대소환 360페이지 보니까, 예, 시대소망 360페이지. 저희의 활동에 성공을 거둔 제자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영적 교만을 품음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할 위험이 있습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바다에 걸어갈 때 자만에 빠져가지고 만약 그대로 걸어갔다면 굉장히 위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빠짐으로 인해서 그런 자신을 신뢰하는 자만을 갖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참 좋은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해서 면제될 수가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일일이 파악을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시험들이 여러분을 교만해서 지켜주고 자만해서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공에서는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공과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도 휴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상고하고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런 위험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 자만심이요, 성공을 했을 때에
오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고 모세가 말입니다. 뭐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냥 막 할 때는 모든 것을 누구의 힘으로 다 하려고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몇 년 동안이나 40년 동안 광야에 쫓아보냈어요. 그를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자신이 아닌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렇게 섭렵했다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그냥 갈멜산에서요 그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런 엘리야는 자만심에 빠졌어. 나중에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루 전과는 이거는 이거 뭐 너무나도 절망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무엇에 대한 절망입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했던 그 결과에서 오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그를 저 광야로 보내서 누구를 신뢰하는 법을요?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휴식을 통하여 배우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휴식을 주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정신적, 육체적, 영적 휴식을 통해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휴식의 근본적인 목적이 거기 있다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교활동에서 돌아왔을 때에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도 모두 다 너희는 잠깐 와서 뭐하라? 쉬어라. 이거는 하나의 명령이요 의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쉬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쉬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 쉬면 무슨 죄 짓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한 번도 공식적인 휴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쉬면요 꼭 죄 짓는 것 같아요. 이 휴식의 그 축복을 제가 잘 배워주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내가 이 휴식의 중요성을 좀 몰랐지 않았는가. 육체적으로 쉰다고 쉼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쉬는 것만도 쉬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기 보니까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제자들에게는 이제 쉬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줄기차게 그냥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 아, 이걸 제가 제대로 목회를 했더만 지금도 저에게 휴식이 필요해요.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휴식을 줄 겁니다. 그리고 성공의 이 휴식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성공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그랬어. 건너간 곳을 찾아보니까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는 한적한 시골이었고 그때 봄철이었는데 아주 실록이 우거져서 산천이 온통
새롭게 도배한 새싹들로 도배를 해서 보는 순간 이미 육체적으로 힐링이 될 수 있다. 그런 경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초록색은요, 참 중요한 색입니다. 왜요? 세상에 우리 가까이 보는 산천을 무슨 색으로 하나님께서 꾸며놓으셨습니까? 초록색. 참, 이 초록색 중요한 색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육체에 시험을 줄 수 있는 색깔입니다. 초록색이, 녹색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원색으로 비하면 무슨 색과 무슨 색이에요? 중간색이죠? 빨강이 들어갑니까? 예, 파랑. 그 다음에 노랑색과 들어가면 초록색이 됩니다. 녹색이 됩니다. 여러분, 파랑 색깔은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렇죠? 노란 색깔은, 황금색은 우리의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힘이 있다. 이 초록색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명예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럼 그 명예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명예를 이어야. 그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 초록색이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시대소망 361페이지에 호수의 북쪽 끝에는 베데스다 근방에는 봄의 실록이 우거진 아름답고 한적한 곳이 있었다. 그곳은 예수와 제자들에게 자유로운 휴식처를 제공했다. 그들은 도시의 번잡과 소에서 격리될 수 있었다. 자연의 경치는 그 자체가 일종의 휴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골 생활이 좋은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볼 때마다 어떤 색깔을? 저는 참 감사합니다. 눈만 뜨면 초록색을 봐요. 밥을 먹으면서도 참 저에게 많은 육체의 휴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오감에 즐거움을 주는 변화를 가져왔다. 그런데 이 휴식 시간을 통하여 제자들은 주님과 단란하게 귀중한 교제의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누구 많이 갔을까요? 제자들과 예수님. 여러분, 휴식 시간에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휴식을 할 때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오늘 세상의 휴식은 어떻습니까? 휴가를 받았다. 그래서 휴식을 취해서 어디 가면은 누가 없는 휴식을 많이 합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휴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휴식은 진정한 휴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휴식은 뭡니까? 좀 억압되어 있던 환경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방종과 향락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치 뭐랑 뭐처럼 느껴집니까? 휴식이다. 그래서 휴가만 받으면은 그냥 그 완전 자유의 몸이 돼서 예수님도 좀 뒤에 계시고 방종과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휴식을 인간들은 누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참된 휴식은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그 휴식 시간을 그리스도와 가장 부담 없는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을 갑니다. 열두 제자들이 그 한적한 곳에 왔을 때
주변에 어떤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전혀 없었어요. 뭐 병자들도 없었고 또 그들을 흠잡기 위하여 따라다니는 그런 스파이들도 없었고 뭐 골치 아픈 사람도 아무도 없이 이제 누구만 제자들과 예수님만 정말 마음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이제는 왜 우리가 실패했으며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성공을 했으며 전도에 갔다 왔던 이야기를 예수님과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야말로 그들에게는 뭐가 됐을까요? 진정한 휴식이 됐어요. 모든 물어보고 싶은 말을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다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이게 진정한 휴식의 방법. 여러분, 우리의 휴식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휴식이어야 합니다. 여기 시도요소망 361페이지 보니까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취한 휴식은 방종하는 휴식이 아니었다. 우리는 휴식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놀이들 막 번따가지고 흥겹게 놀고 막 그런 것들만 우리는 게을러서 예수님께서는 군중들 앞에서는 비유들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한테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지만은 그런 능력을 받은 자들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361페이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쉬지 않고 수고해야 할 필요성을 예수님께서는 역설하지 않았다. 너희들 사업이 중차대하니까 쉬지 말고 계속 어떻게 밤낮 일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일거리가 많다면은 어떻게 하라? 쉴 때 쉬지만 어떤 기도를 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원청은 누구 말타나 살판 죽을판 하지 말고 누구를 보내달라. 주여 일꾼들을 더 우리는 쉴 새 없이 사업의 긴장과 분주한 활동 속에 있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경건성이 소홀히 되고 정신과 심령과 육체의 능력이 지나친 부담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 자상하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열심히 지치게 일하면요, 경건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피곤을 느껴서 영적인 분별력도 흐려져. 그래서 사단은 우리 인간들에게 지나친 열성을 내도록 사단은 부추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만 한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나친 열성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불철주야 그저 일하는 사람을 뭐 해줍니까? 굉장히 영웅시하고 인정해주는 이런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방법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를 의존하여
휴식이 없이 일하는 이런 일들은 사단의 위험성이 있다. 362페이지 가운데 보면 그와 같은 위험은 우리들에게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될 때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자기가 불철주 없이 일해서 성공을 하면은 이렇게 해야만이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뭐 없이? 예. 그리스도를 의뢰함이 없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활동을 신뢰하는 자기 신뢰의 정신을 갖게 될 위험성이다. 이런 자들은, 성공을 하는 자들은요,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계속 성공하면은요, 기도 별로 안 하고 뭐를 자꾸 신뢰할까요? 자기가 활동한다.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힘쓰는 위험이 있다. 우리 선지자께서 너무 세밀하게 우리의 위험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동시에 반드시 명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저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언제 기도하고 언제 자기를 위한, 여러분 말씀도요, 이 목회하는 사람들도 말씀도 전하기 위한 말씀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한 말씀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명상과 휴식을 갖지 않으면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기도를 함으로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성결함을 받은 사업만이 결국에는 선을 위해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인간의 눈에는 드러날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성결함을 받은 것만이 뭐 될 것이다?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성공을 거둔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뜨이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정말 믿음으로 행한 그 사업들만이 결국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효력이 있게 될 것이다.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다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다 손치고 예수님은 어떻게 휴식을 취했을까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무슨 휴가를 내서 쉰 기록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바빴던 사람은 없습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362페이지에 예수의 생애만큼 활동과 책임으로 꽉 찬 생애는 또다시 없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정말 한가하게 휴식을 내가 휴가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시간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별로 뭐 그렇게 휴가 시간을 내어서 휴가를 해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휴가를 보냈는가?
예수님이 뜻대로 육체가 좀 피곤하면 누구 집에 갔다 그랬어요? 나사로 집에. 집에. 잠시. 근데 그거야 지나가다가 한번 들리는 정도고. 계속 뭐 제자들 데리고 떼거리로 나무 집에 가고 이러지는 아마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휴식을 취했는지 한번 잘 간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휴식을 해야 합니다. 예. 네? 근데 어떻게 휴식을 취하셨나? 한번 들으시면서, 아, 예수님이 어떻게 휴식을 취했는지 한번 각자 한번 캐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들소망 362페이지 보면, 예수의 생애만큼 활동과 책임으로 꽉 찬 생애는 또다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습니까? 얼마나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셨던가? 예수의 지상생애의 역사에는 이런 기록들이 거듭거듭 실려있다. 오히려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던.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모여 오되 예수께서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신 생애나 하시던 중에 그리스도께서는 빈번한 왕래와 날마다 자기를 따르던 군중에서 물러나야 할 필요를 느끼셨다. 왜요? 휴식.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 당신의 아버지와 중단되지 않는 교통을 하시기 위하여 쉼 없으신 활동과 사람의 공공에 응하시는 생애에서 돌아서서야 하였다. 그와 같이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우리와 하나가 돼서 우리의 공공함을 지니신 자로서 예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셨는 바 이는 의무와 시련에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는 죄의 세상에서 영혼의 투쟁과 교통을 견디셨다.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당신을 누르던 슬픔에 짐을 벗으실 수가 있었다. 이거 뭐 된 겁니까? 휴식이 된 겁니다. 그는 여기서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다. 여러분, 휴식의 결과는 뭡니까? 위로와 기쁨, 평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읽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분에게는 무슨 시간이었습니까? 휴식의 시간이었다. 저는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한가하게 휴식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휴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습니까?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그는
군중들을 피하여 무슨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휴식 시간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휴식합니까? 하나님과의 마음을 터놓고 정말 마음과 마음의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서 그의 영적, 육체적, 정신적 휴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63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생하셨다. 뭐 되기까지? 충전. 하늘의 전류. 그러니까 하늘의 생기, 하늘의 생명의 능력, 기류가 어디에 충전되기까지? 예수님의 육체와 정신과 영적으로 완전히 충전되어 버리니까 휴식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휴식이 돼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기도를 할 때에 그 아버지와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충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해봐야 별로 충전되지 않아요. 충전되려 하다가 빼버립니다. 누가 완전히요? 여러분, 이 핸드폰을 충전을 해보니까 어떤 거는 꼬박 하는데도 충전이 잘 안 돼. 완전한 연결이 이루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내 마음을 온통 하나님 앞에 열어서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의 전류와 꽉 차도록 충전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휴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지상생에 그렇게 바쁜 생활과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건강하셨습니다. 왜 건강이 됐을까요? 그에게는 언제나 충분한 뭐가 있었을까요? 휴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휴식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기도가 달랐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마주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정말 그런 기도를 할 때 제자들이 감동을 받고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기도하는 방법 몰랐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마음의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을까요? 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아버지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기도를 서로 하나님과 나누어서 하나님과의 모든 생명의 기류가 완전히 충전이 되면 여러분이 어떤 육체의 피곤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 저도 이런 기도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런 몸이 좀 아파서 이런 기도를 좀 배우려고 지금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휴식은 아버지와의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에서 많이 얻을 수 있는 휴식. 여러분이 오늘 현대인들, 특별히 14만 4천인들의 후보자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휴가를 즐길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을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휴식을 취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기도의 휴식처에서 휴식을 얻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쭉 이야기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끝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저 시간 바빠서 할 이야기 다 하고 아멘하고 일어나 버릴 때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진리는 무엇이냐 해놓고는 진리를 듣지는 않고 나가버린 빌라도처럼 기도는 많이 해놓고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일어나 버리는 그런 기도는 참된 휴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들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명상이 참 중요합니다. 꼭 기도한다고 해서 계속 이야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시간은 명상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 할 이야기 다 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명상하면서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합니까? 참된 휴식을 얻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바쁘다 핑계대지 말고 충분하게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이 몰려왔지만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했지만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새벽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서는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휴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쉼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이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중과 인생의 격렬한 활동으로 인한 긴장 속에서 이와 같이 소생함을 받는 영혼은 빛과 화평의 분위기로 들려올 것이다. 이게 휴식. 그런 생명은 향기를 내뿜을 것이며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절기로 충전되기 전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해봐야 울리는 깽거리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생애에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전까지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을 해봐야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일 많이 한다, 칭송을 받을는지 모르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들은 이런 휴식의 방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향기를 내뿜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영혼들. 향기가 뿜으려고 해서 뿜어지는 겁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터뜨리니까 그 향기가 자연스럽게 온 방을 퍼져버렸죠. 그런 능력이 우리의 생애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도의 휴식처, 그 골방에서 향기를 하늘로부터 받아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된다. 여러분, 이 비결을 모두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기도의 휴식을 체험한 자들만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6장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예, 곧까지 합시다. 내일은 무엇이니? 휴식이니. 여러분, 너희는 잠시 와서 쉬어라 하는 그것이 뭡니까? 휴식. 사바토입니다. 사바토 안식입니다. 안식.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나마도 이렇게 건강과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매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휴식이니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이다. 여러분,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이만큼 휴식을 얻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사업 걱정하는 사람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아마 그 정도의 수준은 다 벗어났습니다. 휴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휴식이 되고, 정신적으로 휴식이 되고,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휴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안식일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휴식하는 날입니다. 아멘. 휴식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몸이 집에 있을 때는 이 시간 되면 누워있거나 앉아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고함을 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휴식이 있어요. 진리를 통하여 연합된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를 논할 때에 제 마음이 휴식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와 진리를 함께 공유하고 진리를 인하여 기뻐하는 형제들의 모임에는 휴식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 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휴식을 얻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휴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온유 겸손한 생애를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휴식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 없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대쟁터 676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에는 밤이 없다. 밤이 없다는 말은 뭐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휴식이 필요 없는 나라. 여러분, 태초에 아담이 살던 이 세상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밤이 있었어요. 밤이 있었다는 말은 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나라는요, 밤이 없다는 말은 뭐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휴식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가 그립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갈 그 하늘 금도성 예루살렘 성 안에는 휴식이 필요 없는 성입니다. 밤이 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아무도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세상에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을 이름을 찬양하는데 피곤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끼면서 살아갈 것이다. 아, 저는 아침에 눈을 떠서 태양과 함께 비치는 그 초록색의 광경을 볼 때 기분이 아침만치 신선하고 좋으면 이게 천국인 거야.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신선함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끼며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 나라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휴식의 참 맛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휴식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다고요? 기도의 은밀한 안식처에서, 기도처에서 우리는 이 휴식의 경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늘의 전리로 충만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을 애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휴식을 누리는 자들만이 휴식이 필요 없는 성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휴식이 없는 이 나라에 우리 다 함께 가서 그 아침의 신선함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사는 축복받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